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이지은 씨가 연기할 장만월. 다리처럼 고급하고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괴팍하고 침술 많고 변덕이 심하고 의심 많고 또 사치스럽고 욕심까지 많은 성격입니다. 벨루나 사장님이시죠? 오늘 영상을 보니까 이지은 씨의 화려한 변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텔 델루나의 이지은 씨 포토타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지은 씨 무대에 계신 상태에서 여진구 씨를 모시고 두 분의 커플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여진구 씨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구찬성 역할의 여진구 씨가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장만월 역의 이지은 씨, 구찬성 역의 여진구 씨입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두 분 시선을 통일해 주실까요? 벌써부터 만찬 커플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캐스팅 소식부터 공개되는 영상 이미지마다 뜨거운 화제를 모았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쪽을 또 바라봐 주실까요? 귀신 손님만 받은 호텔 벨루나에서 아름답지만 괴팍한 호텔 사장 그리고 엘리트 호텔리어로 만나서 짜릿한 포로맨스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정말 눈이 부시다 뭐 이런 표현이 떠올려지네요. 다정하게 커플 포즈를 함께 주고 계신 두 분입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정확하게 포즈를 취하는 두 사람이지만 과연 드라마를 통해서는 어떤 모습을 선보이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진구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이지은 씨는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 단체 촬영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구 씨의 단독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엘리트 호텔리어 구찬성 역할의 여진구 씨입니다. 호텔 벨루나라는 특별한 세상에 발을 디딘 유일한 사람이죠. 강박, 결벽, 집착 등을 모두 갖춘 성실한 완벽주의자입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성실한 완벽주의자이지만 사실은 아주 마음이 연약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어른 남자의 매력 그리고 범상치 않은 반전 캐릭터까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구찬성 역할의 여진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치스럽고 욕심까지 많은 성격입니다. 델루나 사장님이시죠? 이지은 씨 포토타임 먼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지은 씨 무대에 계신 상태에서 여진구 씨를 모시고 두 분의 커플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역시 여진구 씨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구찬성 역할의 여진구 씨가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장만월 역의 이지은 씨, 구찬성 역의 여진구 씨입니다. 자, 먼저 왼쪽부터 두 분 시선을 통일해 주실까요? 벌써부터 만찬 커플로 많은 분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는 두 사람입니다. 캐스팅 소식부터 공개되는 영상 이미지마다 뜨거운 화제를 모았죠? 자, 이번에는 가운데 쪽을 또 바라봐 주실까요? 귀신 손님만 받은 호텔 벨루나에서 아름답지만 괴팍한 호텔 사장 그리고 엘리트 호텔리어로 만나서 짜릿한 포로맨스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네, 두 분이 함께 계시니까 정말 눈이 부시다 뭐 이런 표현이 떠올려지네요. 다정하게 커플 포즈를 또 함께 해주고 계신 두 분입니다. 자,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정확하게 포즈를 취하는 두 사람이지만 과연 드라마를 통해서는 어떤 모습을 선보이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진구 씨 자리에 계신 상태에서 이지은 씨는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뒤 단체 촬영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진구 씨의 단독 촬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엘리트 호텔리어 군찬성 역할의 여진구 씨입니다. 호텔 벨루나라는 특별한 세상에 발을 디딘 유일한 사람이죠. 강박, 결벽, 집착 등을 모두 갖춘 성실한 완벽주의자입니다. 가운데 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성실한 완벽주의자이지만 사실은 아주 마음이 연약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어른 남자의 매력 그리고 범상치 않은 반전 캐릭터까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최고의 연기력을 가진 구찬성 역할의 여진구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